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2020년 음력 1월 네. 용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원래 쥐 해인데요. 네. 경자년, 20년 경자년 해인데 네. 해운으로 봐서 용띠하고는 안 좋을 것 같지만 해운에 합의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33살 무진생. 네. 이분들은 원래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네. 좀 이렇게 취직운이라든가 승진운세가 네. 좋으라 그랬어요. 네. 원래. 네. 뭐 지금까지도 뭐 20세, 30세 전에는 좀 네. 풀리지 않으라 그랬고요. 네. 33세 원래부터는 운이 트이라 그래서 네. 37세 이렇게 네. 넘어가면 네. 모든 게 많이 해결이 돼요. 근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운세를 좋게 타고났네요. 평상시에도. 네. 예, 그래서 성질 수 있고 연애운에도 합의가 들고요. 네. 건강도 건강하고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 중에 나이 저 많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네. 조금 조심하고 네. 건강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왜 그게 나오지? 네. 나이 많은 건강하신 분들 네. 좀 용띠들이 좀 큰 사람이 좀 가끔씩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건강검진 받으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 무진생 33살은 좋네요. 네. 1월 달에 시작이 좋고 평상시에도 좋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가면 네. 검전을 삭고 살아라는 그런 운이에요. 괜찮네요. 네. 그리고 45 병진생 네. 여기도 좋아요. 네. 여기도 45세인데 이분들은 43세부터 뭔가가 네. 또 이 직장에 이동수 변동수 문서운이 있었으면 43세부터 네. 열리라 그랬거든요. 네. 문서운이라든가 금전운, 재물운, 애정운도 풀리라 그랬고요. 네. 45. 근데 1월달 경자년 1월달에 들어서 네. 다 좋은데 이분들도 금전운도 좋고 한데 약간 구슬수가 비치네요. 다툼. 네. 다툼, 싸움, 관제구슬 조금 보이고요. 1월달만 네. 조심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이분들도 굉장히 영이 센 분들이에요. 네. 이 45세 이분들도 보니까 영이 세거든요. 네. 기도도 많이 하고 공량도 많이 드리고 치성도 좀 드리고 하면 네. 45세 이분들도 영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기도빨이 많이 받아요. 질 수 있고. 예. 조금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네. 확실하게 하면 재 수도 있고 모든 게 잘 풀리라 그랬어요. 45세들은 괜찮은데 영이 조금 세요. 네. 아. 그리고 57세 갑진생. 오, 좋네. 아, 좋으신가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용띠 네. 나이 중에. 네네. 57세는 원래 성조운도 들어있고. 네. 대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대운이요? 예, 용띠들이. 네. 57세가. 네. 예, 1월 달부터 시작이 좋고요. 네. 뭐 친구 따라 뭐 따라 뭐 이렇게 금전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좀 대박이 나는 해운인데 1월 달에 시작이 좋아요. 네. 네. 아, 너무 좋으시네요. 예. 그 성주운이 좋고요. 네. 예,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조금 안 좋은 거는 11월 달 네. 9월 달 11월 달에 넘어가서 네. 후반기에 조금 안 좋아서 금전으로도 안 좋고 네. 사고수도 조금 비치고요. 네. 네. 57세는 대체적으로 좋고 네. 1월 달 출발선에서 좋아요. 일단은 네. 좋은데 끝에 가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방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좀 뭐 기도를 하신다든가 네. 부족을 쓰신다든가 네. 뭐 이렇게 좀 가지시고 네. 액맥이라든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위험한 거는 미리 좀 막고 가면은 네, 좋으시죠. 네. 예, 네. 막고 넘어가면 네. 괜찮아요. 운 더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아. 예. 투자를 해도 내가 네. 두 배, 세 배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예. 네. 57세가 좋네요. 네. 근데 성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치성이라도 네. 드리면 네. 그 운을 확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는 또 안 좋은 분도 있어요. 네.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예, 예. 아. 성주운이 들어올 때 치고 잘못하면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운은 되게 좋다고 어디 가서 물으면 좋다 그러거든. 네.
근데 실제 딱 겪어보면 거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환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월달이나 2월달이나 방생도 좀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분들은 방생. 네. 방생하면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져요. 투자를 하면 두 배, 세 배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네. 방생도 하고 치성하고 그런 거 크게 돈 안 들여도 잘 될 것 같아요. 용지생들은 하늘의 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예. 절에 가도 용들이 이렇게 멋있게 있잖아요. 네, 있어요. 지키고 있잖아요. 네. 대접을 너무 안 해도 그걸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69세 임진생. 네. 여긴 또 9세에다가 별로. 여기는 이제 69세잖아요. 네. 임진생 62분들도 67, 8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운이 1월달에도 너무 오거든요. 좋았던 기운도. 네.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갑니다. 가는데 1월달은 괜찮은데 3, 4월에 가서 건강이나 다칠 수가 들어요. 재물을 해도 약간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 달이 3, 4월이라 그랬어요. 네. 조금 치고 나가요. 약간 9수에다가 조금 안 좋게 돌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필이 조금 비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있고 금전호도 치고 관제구슬도 치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게 들어옵니다.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낙매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해운이라 그랬어요. 69세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런 대로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라는 해운이었고 원래부터 좀 안 좋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필히 굳이 좀 공양 올리시고 치성 드리시고 액맥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크게 다치는 이런 운은 없고요. 금전도 크게 나가는 수준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액미기가 돼버리니까. 그때그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미리미리 예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